찐찐막이니까 날 먹어야지. 날 먹자. 템플도 왔다. 아, 상점색. 상점색 나가 뒤졌으면. 세모항 의심. 의심. 변화마가 악몽이요? 웬 악몽? 악몽 어디다 쓰지? 악촉각인가? 정말지. 총매한 너가? 아, 잠만요. 아, 살려줘. 젠장 학 학학 템플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총매 내놔 빨리. 저거 육각령은 잘 잡을 것 같은데. 와, 독바르자. 강폭보다 훨씬 낫네. 육강령 서림. 형상 폭탄
폭탄이 제일 낫지 않을까? 형상도 아깝긴 한데. 악몽 형상? 룬 교라미드. 잼돌아. 외형질 잡고 악몽 형상 하는 게 제일 나을라. 악몽 형상 하면은 어느 정도 클각 나오지 않을까? 아유, 찌뿌둥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템플도 쓰고 악몽 형상도 하고.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거부터 하자. 소세용. 썩은 고구마색. 어흑 제작 24딜. 통통 튄다. 아, 나왔다. 총매 나왔다.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기다려라. 와플 사먹으면 돈 모자라겠지. 두 장 씌우는 게 낫겠지. 물음표에서 영채와 이벤트 나와도 좋겠다. 총배 언제 강화하지? 일단 유령의 형상 먼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총매를 강화합시다. 형상이 먼저인가 총매가 먼저인가. 어렵구만. 이제 찐찐막하고 들어가려는 길입니다. 플라스크 겁나 튀네. 이쯤 되면 플라스크에 맞아서 아프겠다. 발놀림.
재생 포션 좀 아깝네요. 도둑놈 나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거 템플로 어떻게 얘네들 잡지? 만할 이걸 사네. 돌진. 지금 돌진 필요 없죠. 형상이나 빨리 감어하자. 그 다음에 총매 감어하고. 저거 나오면 좋겠다. 저거 오리아르콘 같은 거 형상 쓰고 1댐씩 맞으면 이거 나중에 겁나 아픈데. 노답 사명제 이런 거 나오면 바로 고래각인데 어떨란가. 들어오거지 같네요. 고민된다. 악몽을 쓸지 유령화를 쓸지. 잡았네요. 개노삼 나오면 어떡하지? 어쩌긴 고래 보고 자야지. 유령이라 칼치다.
좀 싼데. 아예 독이 쌓여야. 이걸로 얼마나 등반할 수 있을까? 보스는 잡지 않을까? 총매 강화하고 하면은. 악몽 총매만 들어가도. 캘리퍼스다. 유독가스. 아, 찰싹. 오리엘 콘 없어도 힘들겠다. 참타다, 오리엘 콘 하나만 찔러주라. 오리엘 콘 구함. 이 정도면은 도망 안 쳐도 되겠죠. 그리고 유물 두 개 받는 데서 오리엘 콘을 딱. 근데 여기서 고급 이상만 주던가? 여기서도 저게 나오나? 오리엘 콘이 나오나? 형상이 진짜 좋긴 하네. 표본이다. 해시계도 있고.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참. 탈성 플라스크 가득 들고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보스는 템플이 잘안 들어가잖아. 야, 그래도 악촉 들어가면 잡긴 하겠죠. 악몽 뺏기면 좀 그렇겠다. 아, 근데 표본이니까 그냥 조맨한 애한테 걸어도 상관없겠네. 악몽 가져가겠네.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 뭐 악몽 영상 하면 돼. 그럼 깨지. 존버 존버 또 존버하십시오. 해시계 빨리 도는 거 봐. 두 턴에 1스틱씩 쌓인다. 망치 집을까? 강화를 꺾긴 한데. 할 만큼 다 했는데. 아니면 그냥 돕고 집을까? 악몽 형상 할 오코스트. 엘리트 저기로 가야겠구만. 보니까 종이학도 있네. 집중. 한 장을 강화합니다. 뭐 강화할 게 없는데. 뭐요? 야야야야. 미친 현물이 진짜. 아이고 이런. 제비뿔. 아, 되게 약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위태위태하냐. 저쪽 불 쪽으로 빠져서 잠만 자야겠다.
표본에나 드루도 어지간히 꼬였어야지. 나 어차피 볼에서 잘 거라서 상관없겠는데. 아이, 저놈의 장례. 아까 그렇게 정미를 원할 땐 나오지도 않더니, 아이고, 세상에. 아, 촉촉해졌구나. 순무. 순무 필요없지 않나? 불쾌? 불쾌 필요없겠죠. 형상 턴 안에 잡아야 되니까. 저거 나오면 힘들겠다. 깨어난자. 깨어난 자 나오면 악몽 영상이겠죠. 악몽 영상은 좀 쫄리는데. 지금 탄플이라서 인공물은 빨리 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스네코 해골 나온 게 크다. 어, 갓갓독이다. 어, 필요한가? 인공물 뺄 때 필요한가? 아니, 근데 지금 탄플이면 인공물 잘 빼지 않을까? 형상 제발 2분의 1. 나왔다. 암종 허접색 촉촉해져라. 1300구 촉촉해진 채 발견.
아, 수비 하나 들고 갈 거잖아. 아야. 아이 화상. 아기 저금통 외형질인데. 거참. 아 달팽이마 촉촉해질 준비되냐? 3, 4, 5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잠깐만 총매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아 실수했구만. 총매다 걸어야 되는데. 하긴 뭐 형상 쓰고 잡아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거 방어도 못 올려서 계속 맞긴 할 텐데. 다시 걸어야죠 뭐. 오리아르콘 그립다. 이제 방어도도 안 쌓여서 다 맞아야 되는데. 방어도를 영었습니다. 안에 해시계 그립습니다. 니 모리아르쿤 제발 도누데카 도누데카. 아이 뭐 이게 뭘로 잡지? 형상에 걸면 잡긴 할 것 같아요. 유독가스로 본체에다가 독 꺼는 것도 되겠네. 형상 천천히 쓰는 게 민첩이 되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저것도 된다. 깨어난 자를 먼저 죽인 다음에 이쪽으로 독 옮겨갔다가 저쪽으로 독 옮겨가는 거. 근데 독이 모자라서 안 되겠네요. 맹독이었으면 됐을 텐데 탄풀이라서 안 되네. 아 1댐 맞는 거 왜 이렇게 아프냐. 아 무검도 쓸까? 왜 들고 있어 이거?
아유, 1댐씩 들어오는 거 겁나 아프네. 어차피 강화 못해서 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좀 많이 맞은 것 같다. 회중시계로 템플 보는 게 제일 세기 때문에. 아, 귀저금통 겁나 맘에 안 드네. 아, 뭐 포션 쓸 것도 없네요. 창방은 형상 쓰면 잡을 것 같은데 심장이 어떨란가? 아 뭐야, 이거 포션 먹어야 돼? 아이씨. 아닌가, 포션을 어디서 먹어야 되지? 아 근데 저거 심장에서 저거 형상 써도 15뎀 들어오는 거 막기 힘들 텐데. 하 참네. 약속. 아유, 시계 맞네. 진짜 위험하다. 장화, 공포. 아, 뭐 공포 어쩌라고. 첫 턴에 잡히긴 했네. 근데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15딜 졸라 아픈데. 아니, 15딜을 못 막아. 악소가 안 나오나? 젠장. 근전도 안 나와서 악형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여기서 유독 탄플하고 넘기고, 그러니까 형상 탄플하고 넘기고, 악수건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되나? 형상을 복수하긴 해야 되나? 이제 악몽이 논다.
이러면 깼나? 아닌데 딜 모자른데? 일단 이거는 요정이고 깼나? 깼나? 아, 화상! 에, 그래도 깨지. 다음 턴에 화상 안 잡히면 깨겠네. 야, 화상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야, 화상 잡히면 진다. 아! 야이! 야! 아니! 이거 화상 안 잡히면 이기는 건데. 아니, 화상만 안 잡히면 이기는 거를. 아, 여기서 제비 돌아서 죽자, 너. 아이, 뭐야, 이게. 생존자 써도 죽어가지고 영방어의 고동삼뎀이라. 하긴 뭐 전턴에 화상을 버렸으면 이번턴에 살긴 하겠구만. 내가 이겼다. 아이, 아이 참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형상을 나중에 쓸 수가 없는 게. 괜전이 없잖아요. 유독을 쓰고 넘어갈까? 아, 나 회중시계 못 봤다. 뭔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아니, 화상이. 아, 이겼나? 이겼네. 어, 그러네. 수고램지. 아야! 에이씨. 화상 없지? 아, 걔 없지, 응? 같이. 다 접세. 내가 이겼다. 아이, 마지막에 화상 때문에 이런. 그거를 화상이 있다고 나부리네. 암튼 내가 이긴. 암튼 심장이 어저린.